자, 어서 오십시오. 오랜만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오랜만입니다. 늘 수고 많습니다. 자, 어서 오세요. 네, 예, 예. 안녕하세요. 오랜만입니다. 네네네. 네. 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아, 2021년 12월 14일에 벌써 예, 예. 12월 중순입니다. 네. 빨리 가네. 네네. 네. 이제 세월 빠르네요. 정말. 그렇습니다. 예예예. 예, 예. 어서들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지금 오늘 심동보 제독님 급히 오셨죠? 예예예. 예, 예. 남강규 박사님은 코로나 확진자를 한 1m 옆에서 이렇게 접촉을 했는데, 근데 혹시 모른다고 해서 그럼 격리된 건가요? 격리는 아니고, 네. 네, 일단 뭐 다른 조치를 취한 네. 것 같고, 우리 이소님 박사님. 네, 안녕하십니까. 우리 자국전의 대변인이시고, 또 우리 심동보 제독님은 자국전의 업저버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예. 정치권을 왔다 갔다 하시는 분들은 업저버라는 제도. 예, 예. 자, 어서 오시기 바랍니다. 승초인님. 네, 안녕하세요. 방송에 앞서 구독, 좋아요, 알림 눌러주셨어. 정말 구독하고 좋아요 좀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근혜 대통령 하니까 석방하라. 가자, 정권교체. 예, 감사드립니다. 만나 호두가자님, 윌리엄 고님, 할라스님, 올해도 곽고님. 예, 어서오세요. 자, 방송 시청 전에 윤카스 TV 영상이 많이 노출될 수 있도록 좋아요 꾹 눌러주세요. 네, 성영철님, 김창구리님, 네, 김창, 아마 이 구리라는 그런 말씀 같아. 확실한 내공, 눈카스 화이팅입니다. 네, 어서 오시기 바랍니다. 최강순님, 카티아님, 팍! 뛰어가지고, 자, 그렇죠. 강철순님, 윌리엄 곤님, 리 그리핀님, 어렵습니다. 네, 박성봉님, 박정훈님, 박성일님, 자, 올해도 곽권님. 자, 10초 후에 시작하도록 하고요. 오늘 뭐 이런저런 이야기, 지금 대한민국 대선 전국에 대해서 이런저런 이야기 좀 나눠보죠. 예, 예. 예, 뭐 예. 워낙 준비들 많이 해오신 뭐 준비. 표정이 대단하십니다. 예, 예. 네, 구자흥님, 네, 영진, 진영진, 네, 네, God bless you님, 최영님, 자, 심재동님, 응원합니다. 자, 슬슬 시작해볼까요? 예, 예. 예, 예. 박근혜 대통령이 지금, 정확하게 20일 됐죠. 네, 입원하신 됐습니다. 지난 11월 22일 날, 네. 그때 삼성병원에 가서 같이 방송을 했잖아요. 그렇죠. 남강규 박사. 12월 네, 20일. 네. 맞아, 맞아. 네. 딱 이제 20일 됐습니다. 예, 예. 근데 전혀 소식이 안 나와요. 무슨 네. 병명이라든가 아니면 또 무슨 뭐 그런 거에 대해서 뭐 아무 소식이 없어요, 지금. 네. 오아시스 님이 슈퍼챗을 보내셨네. 오아시스 8991님. 윤카쌤에 시청하고 있습니다. 심도보 제독님 항상 응원하고 존경합니다. 멸공, 충성, 30대 우파입니다. 윤카쌤도 늘 응원합니다. 아, 오아시스 님. 네, 네. 예, 예. 30대 우파라고. 아, 예, 예. 지금 제 방송에도 아시는 댓글을 한 번씩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아, 그러시네. 예, 예. 자제분은 아니시고. 아닙니다. 네네, 감사합니다. 12월 22일 날 입원하셨으면 지금 20일째인데, 예. 20일 동안 병원에 계시다는 것은, 이건 상식적으로 건강에 문제가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일단은 건강에 문제가 있으니까 병원에 입원을 하셨고, 예. 근데 굉장히 뭔가 심각한 예, 상태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들어요. 그래, 네. 그동안 주로 한 번씩 그 입원하셨잖아요. 예, 예. 그 강남 숙모병원에. 예, 예. 근데 병원 또 밖에 가서 입원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그동안 이제 입원한 걸 주로 그래 좀 알잖아요. 어깨 뭐 통증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어깨, 허리. 어깨, 허리. 예, 어깨하고 허리. 디스크하고. 예. 그런 네. 정형외과적인 네. 예, 그런 저 좀 질환 같은데 지금 보니까 삼성병원에 그 대형병원마다 예. 아주 잘하는 그 분야가 있거든요. 음흠. 삼성병원은 저 정형외과 이런 것보다 음흠. 다른 게 저 유명하단 말이에요. 네. 예를 들면은 폐질환이라든가 네. 네? 네, 네. 뭐 등등 폐질환. 예, 이건이 저 전
회장이 예. 거기 장기간 입원해 계시다가 돌아가신 것도 폐질환이었단 말이에요. 폐. 제가 알기로는. 그렇죠. 그리고 삼성 의료원이 그 폐질환이 제일 저 유명한 병원이고 또 그 외에도 좀 뭐 분야가 있겠지만은 단순한 그 성모병원에 예. 강남 성모병원에 한 번씩 입원하셨을 때 그 정형외과 예. 이런 질환이 아니라는 게 내 그 추측이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게 내과적 질환 이렇게 보이는데 예. 그리고 그렇게 가볍게 생활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 이거는. 예. 그리고 만일에 박근혜 대통령의 그 건강에 진짜 치명적인 문제가 생기면요 문재인 정권이 이걸 엄청난 그걸 감당을 해야 될 겁니다. 그 폭풍을 감당을 해야 돼요. 왜냐하면 지금 제도 없는 대통령을 그 내란에 의한 체제 정복이라고 그러잖아요. 박근혜 대통령 탄핵 구속 이게 예. 예? 그렇게 보는 시각이 있는데 저도 그 굉장히 그 동감하거든요. 예예. 그런데 그렇게 해가지고 제도 없는 대통령을 갖다가 22년형을 구형을 해서 네. 선고를 했죠. 구형은 원래 35년 했던가요? 예. 하여튼 그분은 35년에서 20년. 예. 예, 22년인가 그 예. 선고를 했지 않습니까? 지금 그 한 4분의 1 그 복역을 했단 말이에요. 그럼요, 그럼요. 그러니까 대통령을 그 여성 대통령 아주 연약한 그 대통령을 제도 없는 대통령을 그렇게 장기간 구금해가지고 병이 어떤 그 중병이 생겼다 이거야. 예. 예. 그러면 문재인 지금 절대적으로 책임 있는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병원에 입원이라는 이게 소위 말하는 뭐 얼마든지 좌파에서 씹을 수가 있는데 네, 예. 뭐 황제 입원이다 뭐 황제 복역이다 예, 예, 예. 얼마든지 시비 걸 수가 있는데 지금 좌파들이 일단은 시비를 안 거는 거예요. 네? 그렇죠, 그렇죠. 그것도 그게 아주 새로운 현상이에요. 예, 예. 박근혜 대통령이 지금 보면 병원에 지금 세 번째 입원을 한 거예요. 세 번째인가요? 네, 예. 지난번에 2019년도 9월 달에 예. 그때도 입원을 해가지고 치료차 입원을 했었고, 예. 그 다음에 또 21년 이제 7월 20일 날부터 예. 한 달간 그 성모병원에, 서울 성모병원에. 그때는 예. 어깨 수술을 했지. 예, 그때 해가지고, 그래서 7월 20일 날 이제 입원을 했다. 8월 20일 날. 퇴원을 했어요. 한 달 만에. 그때 이제 수술하는 동안이 있으니까 그래서 퇴원을 하고 또 구치소로 또 복귀를 했는데 이때도 네. 중앙일보에서 보도를 했어요. 퇴원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건강 상태가 심각하다. 이렇게 하는데도 심각한데도 그냥 구치소로 간 거예요. 그때도. 예. 네. 그러고 지금 몇 달 있다가 이제 8월 20일 날 퇴원한 이후에 뭐, 한, 10일, 석 달 만에. 예. 이번에는 또 삼성병원으로 또 입원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굉장히 뭔가 심각하지 않나. 그런 진짜 우려가 되는 거예요. 석 달 전에, 그러니까 퇴원할 때만 해도 서울 성모병원에 퇴원할 때도 심각했다. 네. 예. 그렇게 보도가 중앙일보에 나왔더라고요. 그게 작년 7월이죠? 올해. 아, 예. 금년 7월에? 예. 그럼 금년 예. 7월이지. 예. 그러니까 올해 2019년 9월에 1차 입원했다가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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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그 2년 후에 2년 2차 후에 입원했고 이번에 3차 네, 네. 입원했다는 거지. 예, 예, 예. 그러면 2019년 1차 입원했을 때 네. 제가 알기로는 2019년 1차 입원했을 때가 윤석열 지금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그렇죠. 서울중앙지검장 할 때 아닙니까? 그럼요. 그때는 그렇죠. 2019년. 네. 그러면 서울중앙지검장이 행집행정지 권한이 있다면서요. 예, 예. 그리고 그 건의가 됐대요. 행정 정지. 그때 건의를 했죠. 했는데 그걸 완전 뭉개버렸다는 거 아니야. 그걸 막고 지금 저 박근혜 대통령이 그 하여튼 그 일구는 그 재건한 네. 정당의 대선 후보로 지금 나왔단 말이야. 예. 해놓고 아직까지 이 양반 입에서 박근혜 이름도 안 그런 안 하잖아요. 그럼 이게 참 이게 어떻게 돌아가는 거지 저는요. 이런 경우도 있나? 그 사람이 무슨 낯짝으로, 전통 보수 정당의 대선 후보가 돼가 대통령이 되려고 네. 그러는가? 정치든지, 뭐, 정당이든지, 이런 걸 떠나서 양심의 문제가 아니라. 양심의 문제도 있고. 그러니까 20일날, 네. 20일간이라고, 결코 짧지 않은 기간인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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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과 국민의힘에서 어떤 논평도 단 한마디도 나오지가 않아요. 그렇죠, 그렇죠. 제가. 한마디도 안 나온 거지. 그 한마디로 이 사람들은요, 뭐, 이념이나 가치나 뭐,
미래 비즈니스가 정책에 다 떠나서 예. 인간적으로 척은 진심 자체가 없는 거예요. 인간의 도리를 못하는 사람들이야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야. 되기도 쉽지가 않은데. 저는 그런 인간들이 이렇게 모이는 것도 쉽지가 않아요. 그렇죠. 진짜. 사실은. 어? 하마들면 인간 말종들이지. 좀 심한 말로 하면은. 그렇지 않습니까? 거기서 윤석열이나 뭐, 이렇게 뭐, 최재형이나 그 최근에 들어온 사람들을 제외하고. 네. 예. 나머지는 전부 박근혜 대통령, 이명박 대통령하고 같이 이, 그, 당에서, 같은 정당에서 한솥밥을 먹던 사람들인데. 그렇죠. 야, 그렇게 뭘 인정할 수 있을까? 한솥밥을 먹고 덥도 많이 받지 않습니까? 네. 국회의원 뺏지도 달고. 다 그 이명박 네. 박근혜 때문에 국회의원 대부분 그런 사람들이란 말이야. 그 당시에 말이야. 얼마나 잘 보이려고 서로서로 그냥 그렇게 경쟁을 하고 이러던 사람들이 어떻게 이렇게 저럴 수가 있을까 정말. 정말 양심적으로 정말 너무 정말 말이 안 돼요. 그러니까 이게 제가 좀 연루가 됐지만은 네. 약 5년 전에 2017년 1월 24일 날 왜 박근혜 대통령 누더아가 그렇죠. 국회의원에 관한 걸린 적이 있었잖아요. 네. 네, 네. 5일 동안 걸렸는데 국회의원 300명이 그 다음에 뭐 다 아니라도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이라도 그 당시 새누리당 항의를 해야지 철거 그거 어떻게 보고 넘어가요? 그리고 자기들이 출퇴근하면서 맨날 지나다니는 1층 로비에 걸려있었단 말이에요. 그렇지. 아, 저 같은 사람 그 국회 그 내부 구조도 잘 모르지만은 우연히 그 행사 때문에 참가로 갔다가 지나치다가 예. 바로 보이더란 말이야. 근데 그거를 방치했잖아요. 그렇지. 예? 꼭 저 196년 전에 맹성하고 세대일 때 예. 경복궁 지키던 수비대가 딱 300명 있었답니다. 방치한 거 똑같아. 이야, 그렇게 예? 그래 나라를 망했잖아요. 그렇지. 근데 지금 국민의힘이 국회의원들이 그런 식으로 하니 당이 망하는 거예요. 그 지금 대선 전망까지 비관적으로 계속 그게 비관적인 그 전망이 계속 높아지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그 심각한 거예요 지금. 왜 인간적으로 걸러먹은 사람들이 정권을 교체하겠다, 정권을 탈환하겠다 이 자체가 그 걸러먹은 거예요. 이게 안 맞는 거예요. 그리고 하는 짓거리가 안 맞는 거예요. 지금. 진짜 그 당시에도 신동보 제동님을 제가 이제 옆에서 바로 방송을 하고 있는 아, 이런 입장인데 예. 그 당시에 전 그 신동보 제동님 모르는 상태였잖아요. 그렇죠. 근데 굉장히 용감하다. 그리고 너 진짜 저런 분이 진국이다. 어쨌든 간에 깜짝 놀랐지. 예, 놀랐죠. 이랬는데 그때도 이제 다른 사람 그 국회의원들 그 많은 사람들이 그, 그렇게 혜택을 보고 이런 사람들이 어쩌면 그렇게 하나같이 본척만척도 없고. 근데 제가 제 이야기를 해서 죄송한데, 네. 저는 특별히 용감하다고 생각 안 해요. 그거를, 그럴만하고 말도 안 되는 걸, 현직 대통령, 이걸 발가벗기가 그려놨는데, 그걸 지나가는 게 인간이 아니지, 저는. 그렇지. 맞아요. 아, 참. 아니, 최근 지심 얘기할 때. 그건 이미 뭐, 대단한 그림도 아니고. 야, 그렇죠. 알고 보니까, 그, 실사라고 해가지고 복사해서 그 위에다가 컴퓨터 합성 합성으로 이렇게 위에 치웠더라는 거 아니야. 컴퓨터 합성을 해가지고 예. 수성 아크릴로 거칠한 그림이라고 예. 작가가 법정에서 진술을 했어요. 하, 수성 아크릴로. 예. 그러니까 그건 가치가 없잖아요. 그건 뭐 예술도 아니고 아무도 아니고 완전히 이제 일종의 그 저질 작품 포르노를 만들어가지고 일부의 대통령을 이제 그 수모를 주려고 한 건데. 근데 그 뒤에 유사한 그 판례가 있어요. 예. 그 저 그림 뭐 나체 그림을 어떻게 뭐 해가지고 걸고 뭐 이런 게 문재인 대통령도 연루된 게 있어요. 예. 근데 그 사람들은 나체 그림을 말이야 뭐 공공 이렇게 공공 장소에 건 이런 사람들 다 처벌받았어요. 예. 다 처벌받았다니까. 심지어 문재인 대통령 예. 부부 뭐 합성해가지고 한 거 다 예. 처벌받았어요. 아, 그렇죠. 그런데 박근혜 대통령 그린 그런 거는 처벌은 커녕 오히려 떼었던 이제 전화 처벌받았잖아요. 행사, 민사 다. 100만원 벌금. 벌금 100만원 내가 민사 손해배상까지 있었다. 그거 한 1600만원 돼요. 근데 박지명 회장이 벌금 100만원을 보내왔더라는 거지? 아닙니까? 그거는 이제 약간 뭐 비밀입니다. 아, 지난번에 말씀하셨잖아요. 아니, 개인적으로. 아, 개인적으로. 야, 그러면은 여기서 이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박근혜 대통령의 그 현
이제의 그 시사 신세라 할까, 이 정치적 시련이라 할까, 이거 이 문제하고 윤석열하고는 뗄래야 뗄 수 없는 문제 아니에요? 뗄 수가 없죠. 그러면 박근혜 대통령이 지금 삼성 서울병원에 계시는 문제는 잊어버리고 그냥 정권 교체를 위해서 윤석열을 찍어야 되나? 뭐 그 얘기도 한번 좀 얘기 내봅시다. 그 찍을 수가 없죠. 찍을 수가 없죠. 왜냐하면 박근혜 대통령 본인이 아 지금 현재까지 드러난 거는요 아무 죄가 없어요. 내 문제도 없고 돈 받은 것도 없고 전부 억지로 해가지고 뭐 경제 공동체다 묵시적 청탁이다 예. 전혀 그 행사법에도 노이자는 그걸 제목을 집어여가지고 억지로 탄핵해서 그 구속까지 해가지고 지까지 뺏어버렸잖아요. 네. 예? 근데 그 장본인이 윤석열이야. 예. 왜? 윤석열이가요. 지금 결정적인 지금 아클레스군이요. 태블릿 PC 있잖아요. 이게 국과수에서 포렌식까지 다 했답니다. 해보니까 이게 완전히 이게 저 증거 조작이야. 태블릿 PC가 최소원 씨가 아니라고 판결이 났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최소원이가 태블릿 PC를 이용해서 국정농단을 했다부터 시작된 거란 말이야. 탄핵 증거기. 근데 그 첫 출발부터가 완전히 증거 조작이라니까? 근데 그 증거 조작을 해서 그 탄핵의 그 근거를 제공했단 말이에요. 공소장을 근거로 해서 탄핵 소추장을 완성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 탄핵을 시키고 그다음에 현재 재판 그 판결을 거쳐서 이제 구속한 것은 윤석열이가 직접 한 거 아니에요. 그런데 예. 그걸 어떻게 없는 일로 예. 뭐 탄핵의 강을 건너자마자 하면서 그걸 건너갈 수가 있느냐고요. 그런 문제를 안 짓고는요. 이 문제가 안 풀린다니까. 그리고 대한민국이 문재인 정권에 출범하고 이렇게 엉망진창이 된 거는요. 예. 태블릿 PC 증거 조작부터 시작된 거예요. 그래서 이게 만일에 근데 그런 생각까지 든다가 요즘 이재명 후보가 계속 그 좀 전통 보수 쪽으로 지금 막 그 우클릭 하지 않습니까? 이번에 저 TK 방문 3박 4일 하면서도 뭐 박정희 대통령도 나오고 이승만 대통령도 나오고 또 어 그 저 포천 회장 그 박태준 거기 또 주기도 참석하고 뭐 하여튼 그 막 그 심지어 전두환 대통령까지 들먹였단 말이에요. 그 얘기는 조금 이따 시작하고. 하고, 근데, 이재명 후보가, 딱, 대선 토론에 들어갈 거 아닙니까? 딱 질문해가지고, 윤석열 후보한테, 당신이 그, 특검 수사팀장 할 때, 네. 태블릿 PC 가지고, 이거 박근혜 대통령 탄핵이 시작이 됐는데, 국정농단. 태블릿 PC 이게 완전 증거조작으로 지금 드러나 버렸는데, 네. 이거 어떻게 된 거냐? 거기에 대해서 당신 입장 밝히라 딱 하면 어떡할 거냐? 그러니까 이재명으로서는 그런 질문을 할 수가 있죠. 예. 문재인은 그런 질문하기가 어렵겠지만 이재명은 현 정권 사람이 아니니까. 그러니까 할 수 있죠. 아 나름 뭐 이재명 눈에 뭐가 보이겠어. 윤석열 탓을 할 수가 있는 거야. 당연하죠. 당신이 박근혜에 대해서 가혹한 수사를 했다. 했다. 어? 네. 가혹한 수사가 아니고 범법 행위를 저지른 거죠. 가혹한 거 아니고 네. 이건 불법이야. 네, 검사들이 있잖아요. 네, 네. 오아시스 8991님이 또 이렇게 지금 장문의 그 메시지와 함께 슈퍼챗을 올리셨네요. 다 읽어드릴 수는 없고요. 예, 감사드립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자, 그런데. 왜냐면 증거 조작을 한 거, 이거는 검사들이 하는 일 중에 네. 가장 제약, 가장 악, 위법한 행위예요. 증거 조작. 증거 조작을 해서 죄를 꾸미가지고 강제로 구속시키고 저 형을 살게 했단 말이야. 네. 이거는 검사로서 자격이 없는 거죠. 그래서 저... 이거는 저 윤석열 후보 이거 있지 않습니까? 네. 이게 딱 확인이 되면은 윤석열 후보는 사법 처리돼야 돼요. 정부 조작한 검사니까. 증거를 조작했다 이거지. 했다 이거지. 그럼. 아 태블릿 PC 이게 최소원 씨 것이 아니란 말이야. 예. 아닌 게 판명이 됐잖아요. 그 최소원 씨가 반환하라고 또 요구까지 했어요. 예. 안 했단 말이야. 그리고 아무런 해명을 못 하고 있어요. 예. 그 증거 조작을 해서 박근혜 대통령을 태블릿 PC를 이용한
최소원 씨가 거기서 연설문까지 고칠 정도로 국정농단을 해가지고 탄핵에 완전 불씨를 집힌 거 아닙니까? 그렇죠. 손석희가. 손석희가. 근데 그 태블릿 PC 자체가 최소원이가 사용한 적이 없다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거기서 짚어야 될 중요한 대목이 뭐냐면 손석희의 그 2016년 10월 24일 그 저녁 8시 뉴스. 10월 24일, 2016, 그렇죠. 그 2016년 10월 24일 그 네. 뉴스룸 네. 손석희의 그 보도가. 그렇죠. 이게 정말 언론 활동으로 봐야 되느냐. 아니면은 내란으로 봐야 되느냐. 내란이 내란. 어? 제가 보기에는 내란. 이건 순수한 언론인 활동이 아니라. 예, 예. 그 태블릿 PC가 가짜였다면. 그리고 그게 최소원 게 아니었다면 네. 이건 체제 전복 내란이야 내란. 그럼요. 박근혜 정권을 엎기 위한 내란이죠. 네. 내란이야. 네. 그러니까 그게 내란에. 그래서 과연 손석희가 이른바 촛불 세력과 어떻게 연계가 됐는지. 네. 내란이란 게 일종의 그 쿠데타거든. 그렇죠. 그러니까 그때 보니까 그 박근혜 대통령이 그때 그렇게 인터뷰할 때 그랬어요. 이것은 뭔가 도저히 생각도 못하고 상상도 못한 일을 당했잖아요. 욕했다고 갑자기. 그랬더니 이거는 오래 전부터 이렇게 기획된 일이었던 것 같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거 생각나시죠? 예. 네, 그 오래 전부터라는 게 바로 예. 윤창중이를 난도질 할 때부터 딱 거기에 빠진 거예요. 윤창중을 난도질했던 그 구조, 네? 그 구조가 재미를 봤거든. 재미를 봐가지고. 그렇죠. 윤창중을 이건 뭐 내 개인적인 이야기 때문에 내가 참 조심스러운데 제 개인의 얘기가 아니라 이건 2013년 5월, 6월, 7월, 8월에 이루어졌던 그 박근혜 정권 있으면 체제 타도를 위한. 내란의 시작이거든. 네, 맞아요. 내란의 시작인 네. 거야. 그렇게 내란의 핵심에, 물론 저 문재인 좌파 정권이 그 당시 이제 야당이잖아요. 네. 거기서 조직적으로 기획을 하고 업무를 꾸몄겠지만은 그 행동을 직접적으로 실행한 사람이요. 핵심에 윤석열이 있는 거예요. 예? 네? 손석희도 물론 있고. 그럼 이거 다 잡아드려야지, 이거. 그럼 지금 윤석열 후보는 대통령 되는 게 아니고, 사법 처리를 받아야 될 사람이라 이거야. 나는 절대 뭐 정권 교체를 해서 윤석열을 지지해 무조건 지지해야 된다 뭐 이런 이야기 많이 나오잖아요. 근데 지금 내가 최근에 보니까 김거희 씨라고요. 국민의당 디지털 정당 위원장을 했어요. 이분이 네. 젊은 사람이에요. 페이스북에 뭐라든 뭐 아 그럼 뭐 대안이 있느냐를 묻는다 이거야. 예예. 야 그러니까 이 사람 이제 아유 내가 왜 일반 국민이 대안을 제시해야 되느냐. 그거는 대안은 국민의힘에서 제시해라. 누가 후보를 잘못 선출해가지고 우리가 지지를 못하고 있으니. 예예. 예. 그럼 대안까지 그 국민의힘에서 제시하는 게 맞다 이거야. 왜 일반 국민들 보고 그 사실에 입각해서 지지를 못하겠다는 국민들까지 꼭 이재명 지지자처럼 정권 교체를 원하지 않는 사람처럼 대만하느냐 이 얘기예요. 줄줄이 쭉 써놨더라고. 내가 그것도 그 많이 SNS에 많이 소개가 돼 있어요. 우리 저 이수님 박사. 네. 오늘은 뭐 경청만 하시네. 예, 예, 예. 제가 말 좀 너무 많이 들었나? 아니. 조금 줄이겠습니다. 아니요, 이수님이 아니라. 아니에요. 아니 근데 아 사람들이요. 진짜 저는 뭐 제 얘기를 좀 하자면 아니 우리 지금 저기 심동부 제동님이 그렇게 용감하게 용기 있게 그렇게 하셨잖아요. 근데 그게 봤을 때 본인이 뭐 용기 있으려고 한 것도 아니고 아니야, 저는. 이건 상황에서 이건 도저히 아니다. 대통령을 지금 저렇게 더러운 잠이라는 그 제목으로 그렇게 더럽게 그렇게 저기 전시회를 하고 있으니 그걸 보고 그냥 순식간에 그걸 내다 뺏어친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런 사람들이 있고 사람들이 대부분은 그런 사람들이 많지 않은 것 같아요. 정말 저는 요즘에 그런 생각을 좀 많이 해요. 제가 저도 MBC에서 그 우파인 그 공정방송 노조 위원장 할 때 정말 최성호 사장이 하는 게 이게 진짜 아니고 MBC가 완전히
그렇게 동토의 왕국이 되어 있으니 이렇게 하면 안 된다. 대한민국 대한민국에서 언론사에서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계속 그걸 성명서를 썼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많은 불이익도 당하고 뭐 퇴직 이후에 2년간 또 이렇게 뭐 법적 투쟁도 당하고. 아, 그래요? 그럼요. 2년간은 제가 법적 투쟁을 해가지고 뭐라고 뭘 무슨 승소를 좀 했잖아요. 그때 뭐 얘기하자면 또 길어지는데 그 저기 뭐 MBC에서 북한 성군 정치의 의미는 무엇인가 이런 시험 문제를 공채 시험 문제를 내가지고 제가 노조 위원장이었기 때문에 그때 왜 최성호 사장은 MBC는 이렇게 이런 이념적인 시험 문제를 내므로 해서 이렇게 저기 이런 냈는지 그 이유를 밝히고 놀란 수험생들 다 놀랐어요 그때. 그래서 사과하라고 성명서 썼다고 저를 그렇게 고발을 해가지고 제가 퇴직하고 2년간을 그렇게 법적 투쟁을 했다니까요. 아이고 아이고, 고생하셨어요. 그랬는데 그것을 지금 MBC 지금 그 후에도 좀 퇴직한 사람들이나 뭐 MBC 있는 사람들도 그러고 저를 보고 왜 그렇게 열심히 했느냐는 거예요. 오히려 그러니까 그게 참 말도 안 되는 거지. 에. 오히려 그건 진짜 이래야 되는데. 그러니까 그 후에 막 제가 막 너무 성명서를 많이 쓰고 막 이래가지고 건강에도 막 문제가 생기고 이랬었거든요. 그 퇴직하고 나서. 그래서 그런 얘기를 막 이제 뭐 MBC 사람들끼리 얘기하고 이러다 보니까 왜 그렇게 열심히 했느냐고 오히려 이런 얘기를 들으니까 야 정말 이거 뭔 이런 나하고 사람 뭔가 다른 사람인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진짜. 갑자기 왜 또 MBC 얘기를? 아니, 그, 우리. 본인의 또 이야기를 또. 본인이. 죄송해요. 제 얘기를 하게 돼서. 기승전 본인 이야기. 아니, 그러니까 이게 동감이 많이 된다는 얘기가. 아니, 그러니까 제가 심.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네. 그런 제가 인간의 그 뭔가 형태가, 다른 형태가 있나 봐요. 그러니까 대부분들은 그냥 다 귀찮으니까 관여 안 하고 누가 남이 해주길 바라고 있고 저건 아닌데 혼자만 생각하고 있고 누가 앞장서서 해주기만 바라고 있는 거예요. 그러고는 정작 그 주변 사람들이 뭔가 이렇게 용감하게 딱 해주면 이제 그때서 옆에서 그냥 따라가려고 그러고 저는 이런 인간의 심리를 말씀드리려고 그래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 그런데 제가 제 소개 하나 할게요. 예. 내가 상한학교 대령 때 또 상한학교 얘기 생도 연대장을 했는데요. 네, 예. 군육 책임자야. 생도 연대장 얘기를 하는 거 지금? 생도 4명 학예 휴가를 갔는데 예예 끝나고 왔어요. 예. 검찰에서 공문이 왔다니까요. 예. 군검찰에서 생도 4명이 학예 휴가 과정에 폐싸움이 나가지고 예예 예. 이게 민간인 고소가 됐다는 거지. 응? 그러니까 이게 생도 그 규정에는요 태교야 태교. 인간인하고 예를 들어 집단 뭐 퇴교할 뻔했군요. 퇴교인데 예. 제가 그걸 전부 다 불러가지고 조사를 했잖아요. 네. 퇴교감이 아니야. 왜? 생도들이 가만히 있는데 여자친구하고 네. 그 경포대 해수욕장에 민간인 그 동네 깡패들이 한 몇 명이 와가지고 술 냄새 팍팍 풍기면서 시비를 걸더라는 거야. 그러고 먼저 맞았어. 근데 그 얘기를 왜 하시? 아니 근데 왜냐면 이거는 국민 의식을 바꿔줘야 된다니까. 정당한 행동을 하고 용기있게 행동을 하면은 이거는 법적으로 보호를 해줘야 되고 그렇지. 국민들도 그걸 성원을 해줘야 돼요. 그런데 만약에 퇴교시켰으면 생도들은 완전히 비겁하게 계속 행동할 거 아니에요. 몸만 사리고 말이야. 근데 이 생도들이 그 민간인들하고 싸움을 했는데 민간인들이 엄청 두드려 맞아 버렸어. 생도들이 정당방위 한 거잖아. 정당방위. 그럼 나 퇴교 이건 아니다 해가지고 그 수습하는데 제가 좀 고생을 했는데요. 퇴교 안 시켰죠 제가요. 그리고 생도들이 어떻게 돼요? 기계가 살아나. 그리고 나는 정당하게 행동하겠다. 이게 더 정신이 이제 생기잖아요. 그게 훈육이지 따라있습니까? 그런데 거기 처분하면 퇴교 시키면요 생도들이 전부 다 막 조금만 그거 하면은 비겁하게 행동한다 이거야. 그런 장교를 양성해야 되겠습니까? 네? 하여튼 말씀 다 하셨죠. 예. 제가 또 제가 이제 뭔 얘기를 하냐면 인간은 정신적 동물이잖아요. 예. 근데 이제 정권 교체를 해야 된다. 그리고 또 윤석열을 지지해야 하느냐 하는 두 가지 문제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정권 교체를 해야 한다고 해서 윤석열이가 박근혜 대통령 문제에 대해서 어떤 납득할 만한 사과와 반성을 하지 않았는데 정권 교체를 위해서 무조건 윤석열 편을 들으라는 것은 무슨 이야기냐면 예.
돈을 벌기 위해서 무조건 윤석열한테 술잔을 따라라. 네? 몸과 마음을 바쳐라. 그럼 국민이 뭐 보수 국민이 기생인가? 그거 바로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아니 조선의 노비도 아니고 기생도 아니고 굉장히 중요한 진짜 웃겨. 이건 국민들한테 하나의 정치적 기생 내지는 더 리얼하게 말하면 정치적 참여가 돼도 좋다고 하는 소리와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보수 국민을 모독하는 거예요. 네? 지금 대한민국의 이제 보수 우파의 명색이 뭐 지도자라고 하는 그 올드 보수들이 예. 정권 교체를 위해서는 윤석열을 지지할 수밖에 없다 그런다고. 그럼 당신이 과거에 박근혜 대통령 탄핵이 잘못된 거라고 주장했던 건 어떻게 된 거냐? 이렇게 물어보면 그것은 묻지 말고 정권 교체 한 다음에 따지자고 지금 그러는 거예요. 이건 바꿔 말하면 뭐냐면은 박근혜 대통령 탄핵이 억울하다고 태극기를 들었던 사람한테 정신적 창녀가 되기를 나는 강요하는 거라고 본다. 응? 그런가요? 맞아요. 그게 완전 윤석열이 좀 무슨 진짜 노비도 아니고 우리가 아니 우리도 자존심이 있고 우리가 그동안 외쳐온 주장이 있는데 네. 그거를 다 그냥 없이 하고 무조건 윤석열 지지해야 된다. 정권교체. 그거를 왜 일반 국민들이 보수 국민들이 책임을 져야 되냐 이거야. 그거는 국민의힘에서 후보를 잘못 선출해 가지고 국민들이 정권교체를 그렇게 간절히 원하면서도 그 후보를 지지 못하는 이거를 누구 책임이냐 이거. 이거는 일반 우리 국민은 아무리 죄가 없어요. 국민의힘의 책임이란 말이야. 그러면 후보를 바꾸든가. 그거는 국민의힘에서 대안을 내야지. 왜 비판하는 윤석열을 그걸 용서 못하겠다 지지 못하겠다는 일반 국민의 책임을 돌리느냐 이거야. 그 아주 무책임한 거죠. 비겁한 거죠. 윤석열의 책임인 거지. 윤석열의 책임이고 그러니까 국민의힘 책임이야. 보수 태극기를 들었던 보수 세력이 윤석열을 찍을 수 없게 만든 그 상황에 대한 책임은 네. 윤석열을 지지하려고 하는 그 지지를 지금 주저주저하는 그 국민들의 책임이 아니라 아니요 절대 아니죠. 그건 윤석열의 책임이라고. 아니 우리가 무슨 책임이 있어요. 우리가 윤석열이 그 저 대통령 후보 선출할 때 뭐 국민의힘 당원으로서 뭐 권리 행사를 했습니까? 네. 아니면 뭐 여론조사에 우리가 뭐 에어처든 전화든 여론조사 대상이 돼가지고 거기 뭐 응답을 했습니까? 아무리 없어요. 아무리 지은 죄도 없는데 윤석열은 무조건 지지해야 된다. 아 내하고 가치가 안 맞고 내가 그동안 주장한 거하고 전혀 안 맞는데 그리고 후보 선출한 후에 된 후에 모든 그 처신이 반성이라든가 일치 없고 오히려 전부 그냥 자경화된 처신을 했단 말이야. 근데 그거를 보고 우리가 어떻게 지지하냐고요. 뭐가 희망이 있어야 아 저 사람이 대통령 되면 우리의 보수의 수건을 여망을 실현하겠구나 조금이라도 희망이 보이 지지하죠. 그런데 그런 사람이 대통령 된들 무슨 정권 교체에 의미가 있느냐 이거죠. 그러니까 큰 어떤 큰 나라의 대통령 최고 지도자든 작은 어떤 규모의 회장이든 학교의 원회장이든 뭐 우리 그런 것들은 많이 겪어 오잖아요. 이런 장을 뽑을 때는 사람들이 들어서 진짜 즐거움을 주고 뭔가 그걸 인정하면서 뭔가 지지하는 이런 마음을 끌어내야 되거든요. 근데 전혀 그게 아니고 지금 도대체 뭘 우리 보고 어쩌라는 거예요 도대체가. 아하 어? 그 표현 좋네. 제가 진짜 너무나 한심하고 왜 이렇게 우리 국민들을 이렇게 힘들게 하고 있어요. 그러게. 오히려 이렇게 큰 이런 일을 하고 있을 땐 정말 국민들이 지금 원하는 게 뭐예요. 우리 박 대통령 지금 이렇게 힘들고 있고 병마와 싸우면서 지금 이게 거의 5년째 지금 거의 이렇게 지금 감옥에 갇혀 있고 이런 부분 우리들이 이렇게 떠들고 있을 때 관심을 갖고 아 이건 정말 너무했다. 저 본인이 좀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고 나서는 그러면서 이제 다시 한 번 더 뭐 자기 지금 자기 현재는 자기 자기가 해줄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면 그 본인이 떠들어줘야지. 그러니까. 그렇게 떠들어주면 우리들도 신나가지고 아 윤석열 잘한다 윤석열 잘한다 이러면서 옆에 누구한테도 이렇게 같이 윤석열 찍자. 우리 당연히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지. 근데 그게 아니라 맨날 뭐 어디 가서 무슨 뭐 엉뚱한 소리나 하고 무슨 뭐 좌클릭이나 하고 앉아 있고 도대체 이게 지금 말이 돼요? 이재명 같은 경우는 지금
좌파 집토끼들 딱 완전히 이제 고정시켜놨잖아요. 딱 그동안 딱 고정시켜놨고 그 짧은 시기에 다 같이 시작한 거 아니에요? 윤석열하고 이재명이. 근데 거기는 자기는 딱 고정시켜놓고 우파로 그냥 계속 지금 쇠를 확산시키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데 윤석열은 도대체 뭐예요? 맨날 좌파는 그냥 뭐 가든지 말든지 그냥, 어? 우파는. 어, 네. 우파는. 그 사람 생각에는 우파는 언제나 찍겠지 하는 이런 뭔가, 이런 오만하고 방자한 이런 생각을 갖고 있고, 하. 어? 어, 그러면서 오히려, 어? 저쪽 좌파에서 관심도 안 가고 우파에서 이렇게 대접 못 받는 인간을 좌파에서 누가 대접을 해주겠어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정말. 그러니까. 제가 너무 분통이 터지는 거예요. 이게 아주 보수 속이 시원하네, 속이 시원해. 네. 아, 연장을 지르고 있는 거야. 아, 이수민 대변인 잘한다, 잘해. 네, 정말 제가 분통이 터지는 거예요, 정말. 그리고 하는 거 보면 보수 국민들이 그게 그 윤석열을 하는 것도 아, 우리 참 희망했다. 이렇게 돼야 되는데. 힘 쭉 빼고 염장을 지르고 있다니까 하는 짓거리가. 아, 5.18을 무슨 저 헌법의 전문에 맹신해. 그러니까 정신적으로 이렇게 불행할 때가 없는 것 같아. 네. 진짜 웃기는 거예요. 너무너무 저는 속이 상한 거예요 지금. 전두환 대통령 네? 때부터 지금까지 네. 쭉 내 정치부 기자로 이제 대통령 선거를 봤는데 이게 도대체 어떻게 다 이런 일이 됐는지. 어? 이 그러니까 이 보면은 지금 윤석열이는 순발력도 없고 말재주도 없고 정말 임기 응변 능력도 없어요. 아, 어? 여집도 그냥 그 구수해가지고 어? 저기가 그 사법고시 합격해가지고 뭐 술 먹으면서 뭐 야, 다 얘기하더라고. 나도 면접 그런 얘기를 개인한테도 얘기 많이 들었어요. 학창시절부터 얘기 많이 들었어요. 맨날 그 술을 많이 마시고 뭐 어쩌고 해가지고 그런 술 먹으면서 그냥 남자들끼리 서로서로 관계 굉장히 항상 좋은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그렇게 대법원 저기까 검찰총장까지는 했겠지만 지금 이제 국민 이렇게 어? 대통령 선거로 후보까지 이제 왔어요. 어쨌든 이게 완전히 거기 성공해가지고 이랬을 때 자기가 그런 능력이 없고 말주변이 없으면 본인이 알아가 밑에 사람들 엄청 많잖아요. 그렇지. 얼마나 많아. 맨날 위원장 무슨 위원장 무슨 위원장 맨날 뽑아놨는데 그 중에 맨날 그 뭐야 저기도 있을 저기를 하질 않는 것 같아. 연설할 때 주제를 어떻게 얘기했든지 연설문 그거 쓰는 사람이 없나 봐요 지금. 그걸 써야지. 그 연설문 매일 매일 그 몇 팀을 만들어서 써야지. 오늘 할 거 이것입니다 하고 딱딱 주고 갖고 보고라도 읽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 메시지가 없어. 메시지가 뭔 말을 뭐지 말을 안 하고 돌아다니니 지금. 아 그러니까 지금 저 아니 그러니까 오늘 뉴스 보셨죠? 네. 강릉에 뭐 갔잖아요. 이재민은 TK 쪽에 3박 4일 갔는데, 강릉에 갔는데, 저 외갓집 동네 모인데, 내가 보기엔 놀러 갔어. 그렇게 한가할 수가 있나? 이 대선판에, 이재명이는 완전히 저, 징기스간 마치 군대처럼. 그렇지. 그대로 그냥, 몽골 기병처럼 그냥 휩쓸고 다니는데, 휩쓸고 다니는 거야. 윤석열에는 그냥 완전히, 그 조선시대 선비처럼. 아니, 시장을 한량처럼 말이야. 어? 시장을 갔으면은, 그 이재명이 하는 거 보라고. 거기서 네. 메시지가 있잖아. 메시지가 내잖아. 딱 국민들 상대로 뭐라 뭐라고 얘기를 하잖아. 윤석열이 가서 그냥 시장 가서 뭐 오뎅 먹고 뭐 야 지갑 가져라 어? 그래가지고 뭐 저 이거 뭡니까 뭐 얼마 사고 돈 주고 그냥 가고 끝나는 거야. 그럼 내용이 없어. 어 무슨 내용이냐 말이야. 왜 가 거기. 대신에 지금? 이번에 저 강릉가 또 뭐예요? 아 새벽 1시까지 왜 술을 먹어요? 대선 후보가? 그 특징이에요. 특징. 아 그래가지고 그것도 뭐 이준석이도 옆에 있고 당대표. 근성동. 그래, 또, 근성동에 성희롱이 또 고소가 됐어요. 응? 그래가 시끄러워, 오늘 하루 종일 보니까. 그럼 가관이야, 가. 야, 근데 이렇게 태만하고 한가할 수 있어요? 이, 지금 대선 전쟁판이 벌어졌는데. 태도부터가 문제가 있어. 지금 이재명 얘기가 나, 얘기했어. 정직하지 못해. 제일 지금 저 국가 지도자의 첫째 동무의 정직이라고 보거든요. 근데 오늘 그 관흥클럽 토론회 질문에 왕자도 질문이 나왔어. 예? 근데 또 동네 할머니가 써줬다는 거야. 그러면 동네 할머니가 그래 자꾸 이 비판을 받는 동네 할머니가 한마디 해라 그러라 그러면. 좀 동네 할머니 좀 아이. 데리고 나와봐 한번 좀. 어? 그러니까. 한번 데리고 뭐 나와봐 좀. 언론이 뭐 이래가지고 뭐 부담돼. 아니 그러면은 대표 한 기자 한 명만 붙여가지고 동네 할머니 육성 줄을 주면 될 거 아니야. 집에서 하든지. 진짜 내가 한 거다. 야, 내가 윤석열이가 대통령 되는 걸 내가 바래서 정말 내가 그거 지켜서 있다가 손바닥에다 했다. 그렇게 하든지. 그러니까. 뭔가 말이야. 이게 뭐, 계속
무속 무슨 무속 신앙이다 뭐다 말이야. 어? 그러니까 가장 기본적인 덕목이 있잖아요. 정직하지 못하고 그다음에 무능하고 아까 윤석열도 제대로 못 썼고. 네. 어? 그다음에 이제 태만하고. 그러니까 그 얘기 좀 한번 해봅시다. 지금 이재명이가 아이고 예. 오아시스 이분은 지금 계속 지금 채팅을 올리시는데. 네. 아, 오아시스 오늘 예, 감사드리고. 세 번째입니다. 아, 정말 훌륭합니다. 네. 감사드리고. 필성. 어. 자, 그런데 지금 노재승이라고 청년을 데리고 왔다가 청년 아니죠. 뭐 39살 먹은. 네. 그 분을 이제 자기 뭐 자영업 하는 분이야. 네. 이야기 들어보니까 해병대 장교 출신이더라고. 아, 그래요? 예. 네. 네. 우리 여기 나오는 맥다니엘하고 대학교 동기야. 아, 그렇구나. 네. 근데 어제 방송에서 이 해병대 장교를 갔다 온 사람이에요. 아, 해병원에 있구나. 네. 해병원. ROTC 해가지고 네. 해병으로 들어가서 네. 해병으로 갔다 왔다는 사람인데. 해병대 그러니까 또 눈이 바짝바짝 빛나. 아, 아니, 근데 노대전 씨보다 눈이 살아있더라고. 아, 그렇게 살아있다. 네, 살아있더라고. 그래서, 아, 그렇구나, 느꼈는데. 네, 네. 자, 보라고. 노재승이가, 예컨대 전두환, 뭐, 5.18 이런 거에 대해서 망언했다고 그래. 노재승을 잘랐잖아요. 네. 응? 네. 야, 참. 그런데, 전두환 미화했다고 해가지고. 근데, 이재명이가 TK 가가지고 전두환, 박정희, 이승만을 다 미화했잖아. 네. 어? 그러니까 노재승을 자르고 보니까 이재명이를 공격할 수가 없는 거야. 완전 자가당착이 돼버린 거야. 그렇지. 그리고 국민의힘에서 조용한 것 같아요. 이재명이. 조용하지. 왜 그 망발이랑 나와야 할 거 아니야. 그러니까. 네가 무슨 자격으로 네. 어? 이승만, 박정희, 전두환 대통령을 네가 하느냐. 그 미화하느냐 말이야. 어? 맞아, 진짜. 그러니까 자기들 재산을, 자산을 다 내준 거야. 네. 다 내줬는데, 네. 어? 다 뺏긴 거야. 네. 근데 이게 지금 자기들을 찍을 걸 생각하는 거야. 말도 안 돼. 지금 전두환, 박정희, 이승만에 대한 향수를 느끼는 TK 국민들은, 뭐, 어차피 우리 찍을 사람들이다. 천만의 말씀이지. 웃기는 소리 하고 있어. 웃기는 소리. 이재명이가 들어가서 지금 완전히 몽골 기병처럼 돌아다니면서 전두환 경제 잘했다. 어? 이승만 토지개혁 잘했다. 박정희 산업군대가 잘했다고 지금 나오고 있잖아. 예. 주풍역 국에 가가지고 박정희 대통령 그 이 사인이 있어요. 그저 희생자 그 탑에. 예. 그 앞에 가가지고 했고. 예. 박태준이 누구야 박태준? 박정희 대통령의 그야말로 완전 꼬붕이잖아. 예. 상징적인. 거기에 가가지고 저 이재명이가 주도식 제사를 지낸 거야. 제사를 그렇게 하고 있는데 완전히 지금 저 이재명 후보가 또 그 국민의힘 후보 같아. 그러니까 심상정이 공세적으로 공세적이지. 심상정이가 얘기했어요. 원래 그 야당이 공세적으로 나가야 되잖아. 그런데 지금 윤석열 후보는 오히려 민주당 후보 같다니까. 아주 소세지기야. 진지전이야. 진지전. 선거 대책위원회 막 한 달 만에 구성했잖아요. 어마어마한 선거를 해야 돼. 나는 그 기억도 못하겠어요. 몇 개가 있잖아요. 선거 대책. 기억도 못해. 쟤들 또 기억 못할 거야. 야 그렇게. 윤석열도 기억 못해. 그러니까 옛날에 그 약수국에 그냥 지키려고 막 성 쌌듯이 막. 성만 쌓아놓은 거야. 성만 쌓아놓고. 추도르면 방어한다고. 그렇잖아요. 아니, 이순신 박사. 네. 뭐 할 얘기가 많은 것 같은데 할 얘기가 예, 많습니다. 하세요 좀. 하세요 아니, 좀 퍼부셔. 제가 그 얘기 금방 했잖아요. 그랬더니 국민의 저기 심상정이가 안 그래도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이재명이가 문재인과 차별화를 두기 위해서 이렇게 하고 있는 하고 다니는 걸 보니까 꼭 국민의힘 후보 같대. 그렇지. 어? 아 심상정이 그 얘기했어. 그 얘기했어요 심상정이가. 아 심상정이 한 얘기가 있던데 여야 노선 차이가 없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오늘. 국민의힘 저기 후보 같다. 후보가 될 것 같대. 국민의힘 후보가 될 것 같대. 그리고 진중권은 또 뭐라 그러냐면 이재명의 그 전두환 공과를 찬양하는 걸 보니까 당이 얼마나 망가졌는지 알 수가 있다. 또 이렇게 얘기를 하고. 민주당이? 예예. 민주당이. 그건 이재명은 뭐 망가지든 말든 그건 상관 그 신경 안 쓰는 사람이야. 이재명이가 보면은 그러잖아요. 지금 가는 곳마다 장소 때와 장소에 따라 언제든지 무슨 말을 아마 자기가 고전에서 무슨 말을 했을지도 몰라요. 모를 것 같아. 그렇죠. 매일매일 다르게 얘기를 하니까. 근데 그 현장에서는 예.
대단히 논리적으로 얘기를 해요. 그거는 이제 누가 다 써주는 거지. 그 현장에서. 예, 예. 밑에서 누가 그럼 여기는 민주당이 이게 너무 잘 돼 있는 거예요. 연설물 써주는 이 팀이 너무 잘 돼 있어요. 아니, 근데 연설물 쓰는 사람 있는데, 네. 이재명 후보 본인이. 네. 뭐, 사상, 가치 이런 거 떠나서 그런 거는 이 사람이 좀 윤석열보다 능력이. 그렇다니까, 이제 그. 비교가 안 돼. 팀도 그렇고, 사람도 그렇고, 특히. 순발력 이런 거 뛰어난데, 그래서 이재명이가 어떻게 했냐면은, 뭐 박근혜를 존경한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랬더니 막 뭐라고 했더니 진짜 존경하는 줄 아는 모양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나. 또 싹 빠져나가고. 전두환은 총칼로 해쳐도 경제는 또 잘했다. 이렇게 했고 뭐 거모공대 가가지고 박정희를 뭐 경제부흥 산업화를 이뤘다. 이렇게도 얘기하고 백선엽 장군의 그 다보동 전적지 기념관 방문해서 또 그 치하를 하고 이승만 대통령에도 또 농지개혁 잘했다고 얘기하고 네. 다각도로 지금 이렇게 아주 전직 대통령에게 다양하게 공부를 하고 있는 거예요 말하자면 네, 연구를 하는 그런데 윤석열은 뭐 하느냐고요 지금 도대체 뭐 하는 게 있어 그렇게 나오면 네. 아작을 내버려야지 그렇지 네, 그런데 이승만 네. 대통령이 뭐 농지개혁은 잘했다 네. 뭐 이렇게 얘기하면 네가 네 입으로 대한민국은 이승만 대통령이 친일파하고 미 군정이 합작해서 만들었다, 건국했다고 네 입으로 얘기한 거 아니냐. 그렇죠, 그렇죠. 예. 처받아야지. 그러니까. 그걸 딱딱해주면 우리가 얼마나 시원하겠어요. 처받아야지. 막, 아작을 내버려야지. 예. 작사를 내버려야지. 작사를 내버리지. 전두환 얘기하면, 네가 전두환 비석 밟은 사람 아니냐. 예. 내가 정치는 잘했다고 한 얘기가 왜 틀리느냐. 어? 예. 그러니까. 그렇게. 얼마나 좋은 기회예요. 나와야 되는데. 예. 이쪽 그렇게 예, 하기 하면 또 무슨 이게 또 이게 무슨 봉티가 나가지고, 어? 정말 또 뭐 표를 놓칠까 해가지고, 그러니까. 완전 내가 볼 때는 윤석열은 새 가슴이에요. 네. 전두환이, 무슨 전두환이야? 말도 안 돼. 아, 그리고 오늘 그 뉴스에 보니까 윤석열 후보 김건희 씨가 그 어떤 기자, 그리 이거 질문을 한 거야. 와이티엔에서 인터뷰를 했어요. 여러 가지 나왔어요. 네. 뭐 경력, 허위 경력이라든가 뭐 또 뭐 그런 게 있잖아요. 질문을 하니까 손바닥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뭘 그 천 같은 거 얼굴을 막 가리고 도망을 가. 옆에 또 누군가 경호인가. 아, 직접 찍었어요? 계속 나왔다니까. 그렇게 대통령 아니 그러니까. 부인이 되겠다는 그 부인이. 아, 지금 기자들 하면 당당하게 밝히면 될 거 아니야. 근데 왜 얼굴까지 가리고 도망가느냐, 이게. 나는, 야, 그런 거 보니까 도대체 이게 저, 윤석열 후보가, 그리고 부부가 어떻게 대통령이 될지, 왜 대통령이 나왔는지 난 모르겠어요. 아, 대통령 왜 출마했는지 난 모르겠다니까 하는 처신인 거 보면은.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하나 따져보는데, 지금 이제, 이재명이하고 그 김혜경, 두 사람이 정말, 눈 뜨고 못 보게끔 닭살. 애정행각. 애정행각. 너무 대비되잖아. 이게 지금, 김혜경이가 67년생이고, 이재명이가 64년생이에요. 근데 원래 63년생이라고 본인이 주장하더라고. 그럼 나이가 지금 이제 60을 바라보는 사람들인데, 그 시장 바닥에서 그 둘이 그 찍고 까불고 말이야. 그 또 뒤에서 김혜경 씨가 그 이재명이 그 옷 뭐 이렇게 잡아주고 뭐 하는 거 보라고. 이게 과연. 굉장히 의도적인 거야. 의도적으로. 이 박사. 그게 자연스러워 보여요? 아니면 무슨 저게 연기로 보여요? 어떻게 봐야 됩니까, 대체? 우리는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눈 뜨고 보지를 못하겠어요. 너무너무 진짜. 꼴불견이고 진짜 웃겨가지고 아니 근본적으로 닭살 뭐 꼴닭살 이 박사 자체가 문제 있는 거 아닌가? 아니요 그렇지 않아 사람 많은데 그게 무슨 짓이에요 진짜 집에서 그런 걸 보고 있을 줄 몰라 그 대통령 후보 아니라 일반인도 시장 시장 지나가는 후보가 시장 갔다고도 그런 짓 안 해요 그래 그거는 완전히 그 이재명이를 소시오패스라 그러잖아요 그 부인도 같은 거 아닌가 모르겠어 나는 그러니까 아니, 그렇게 얘기를 하지. 애정 행각을 벌이는 것을 이 박사가 뭐 또 괜히 또
시비 거는 거 아닙니까? 시비 아니에요. 시비 아니에요. 시비가 아니고 사람들 앞에서 할 행동이 있고 우리가 사람 집에서 해, 사람들 없을 때는 무슨 뭐라든지 누가 알아요. 어? 근데 그 거기 자기가 또 대선 후보이기도 하고 또한 그 많은 사람이 가 있는 시장 바닥에 가가지고 무슨 꼴불견을 부리고 있어요 진짜. 그게 의도적으로 쇼를 아니 그러니까 너무 뭐, 네. 너무 가부장적 아니에요. 생각하는 거 아니야? 제 생각 제 생각이 아니고 김정화 전 민생당 대표도 이런 얘기를 했어요. 경북 대구 3박 4일에 갔을 때 애정 행각을 두고는 이재명이하고 김혜경이는 김혜경이는 하다하다 부부의 행각까지 부부의 놀이까지 하고 있다고. 부부의 놀이. 예. 부부의 놀이까지 하면서 국민을 우롱하고 있다고 했어요. 저를 우롱한 거예요, 그거는. 그게 완전히. 왜 우롱한 거야? 아니, 도대체가 그 아니, 보기 좋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을 거라고 해서 지금 그렇게 하는 거 아니야? 근데 그건 착각이지. 사이유 소시오패스의 성격이에요, 그게. 그게 일반적인 일반인들은 그렇지 않아요. 일반적인 국민들은 부부들이 신앙에 가고 그럼 할 때 대충 그냥 부인이 그냥 팔짱 정도 낀다든가 손 정도 그것도 계속 하는 건 아니고 그럴 정도는 하는 것이지 그렇게 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더 불편하다고 내가 우리 집 사람이 그러면요 야야 이거 뭐 우리 사람들 보는데 이래야지 그 경상도 남자친구 별로 아니야? 아니 그렇지 않아. 아니 그런 사람이 아니 어디 보여요? 시장에 그런 사람 보긴 했어? 네. 그거 이재명이 아니라 남살스럽다. 시장 가면서 아니면 이게 길 지나가면서 그런 사람 봤어요? 어? 이재명에 대해서 내가 표현하는 게 뭐냐면 인간이길 포기한 악마라고 내가 그 얘기를 했거든. 연극하는 거지. 그런데 그 이 사모님 있자 사모님 김혜경 사모님이 하는 걸 보면 그 왜 그 이 뭐 사고 당했을 때 그리고 집에 있을 때 그때 뭐 뭔가 뭐 왜 이거 전화 연결하니까 막 자기야 막 이렇게 나오잖아. 연결 아니 연결해. 어? 그 60 다 된 사람들이 자기야라고 아직 하나? 아이고 어? 자기는 자기의 그 어떻게 그렇게 해요? 아니야 그런데 이게 표에 먹힌다고 판단하는 것 같아요. 그 문재인 씨가 호주에 내리는데 김정숙 씨가 그 문재인 씨의 팔짱을 완전히 끼고 내리더라고. 아니 근데 그거는 제가 볼 때는 문재인의 건강에 문제가 있다고 계속 얘기 나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 그래요? 그 계단을 오르내릴 때는 항상 같이 그렇게 하더라고. 그래서 그거는 이제 계단 약간 건강에 문제 있는 걸 알기 때문에 부축하기 위해서 은근히 그렇게 하지 않나. 항상 그렇게 해요. 계단 오르내릴 때 보면. 그러니까 김정숙 걸... 여사가 문재인한테 의존해서 내려가려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거는 문재인 씨가 계단에 내려올 때 어떤 일이 낙상하고 모르니까 김정숙이가 일부러 이렇게 부축해서 주는 이렇게 안고서 이거 위장해서 내려온다. 그렇죠. 한번 그 계단에서 한번 이렇게 헛짓을 가지고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그래서 지난번에 어디야 그 동유럽 여행 갔을 때도 어디 뭐 성당 주변을 돌다 눈앞에 없어졌잖아요. 그러니까 막 소리 질렀잖아요. 우리 남편 어디 갔느냐고. 이게 바로 그 남편의 건강 문제가 있는데 이걸 국민들한테 얘기는 못하는 상황이지만 김정숙은 알고 있는 거죠. 그래서 눈앞에 없으니까 그냥 불안해가지고 그렇게 해야지 누가 그냥 뭐 사람 많고 거기 외국에 거기 가가지고 그렇게 소리치고 그런 사람이 어딨어요. 순간적으로 그거 저는 그러니까 그 건강에, 순간적으로 자기 절제가 안 돼가지고 건강에 문제가 있다고 그 경우들 다 있잖아. 다 있는데도 그렇게 그 하는 행동을 그걸 보세요. 그러니까 그, 건강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말은 못하고 이렇게 있는데 저는 제 눈에 그게 보여요 진짜. 그러니까 김정숙과 문재인은 약간 문재인이 건강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고 여기는 진짜 이 좀 정상이 아닌 거지 이 커플들은. 이 커플들은? 네. 근데 어쨌거나 이번에 그 TK에 가가지고 3박 4일 동안 휘젓고 다녔잖아요. 네. 이건 이제 박정희 대통령 생각 안 가고 안 가고. 생각. 뭐 이제 남겨놓은 것 같아. 이재명 결정적이 때 안 맞으면. 그렇지 이재명이가 가가지고 다 침을 발라놓은 거야. 그렇지 그렇지. 박태준 거기도 침 발라놓고. 윤석열이 내 발라놔서 이거 묵지 마라 이거야. 묵지 마라 이거. 박정희 대통령의 그 추풍령 그 고속도로. 예. 거기 가면 정말 눈물 나거든. 야 근데 그 계획도 잘했어요. 거기 가보셨어요? 그 추풍령 고개. 그 추풍령의 그러니까 경부 고속도로를 만들다가
아, 그, 그 저는 못 가봤어요. 희생자, 네. 희생한 사람들의 이름을 다 적어놓고, 네. 박정희 대통령이 정말 네. 뭐 눈물 없이는 볼 수 없는, 우리가 참 이런 어마어마한 이 국가적 역사를 마쳤다. 그래서 네. 대통령 박정희, 이게, 네. 네. 응? 중생자도 좀 챙기고 그랬었잖아요. 아, 굉장히 많이 했죠. 그때 뭐 전쟁전쟁. 완전히 뭐, 네. 대한민국의 그 건축술이란 건 뭐, 이게 네. 뭐, 정말 그 뭐 전 세계 최낙후했잖아요. 그러니까 완전 무대뽀로 그냥 그렇지 무대뽀란 거지. 예. 어? 예. 그 박정희 대통령이 여기 양재 그 양재동 가는 그 양재동이 완전 난코스였던 거야. 뭐냐면 이제 경부고속도로 올라오다가 서울 올라오다가 거기에 이제 산이 있어요. 아 삼각강이 그래. 예. 근데 이 산을 이게 최고의 난 코스야. 아. 서울시내까지 들어오는. 예. 그러니까 박정희 대통령이 직접 그것을 폭파하는 방법. 폭파하는 방법을 연구해가지고, 아하. 당시 그 공병대장, 육군 공병대장, 예. 그 다음에 건설회사 사장, 예. 다 불러다 놓고 이야기를 한 거야. 아. 네? 뭐라고 얘기했느냐. 왜 꼭 그 산을 폭파시킬 때 아래에서부터 폭발을 시키느냐가 내가 의문이었다. 응? 그러니까 아래부터 폭발을 시키다 보니까 갑자기 이게 무너져가지고 사람이 죽고 그다음에 이제 이 폭발을 이 속도가 안 나는 거야. 아하, 아하. 응? 너무나 뭔가 이게 많으니까. 어, 이거 끄집어 내야 되니까. 근데 내가 쭉 연구를 해보니까. 덴마크 공법이 있더라. 아이고야. 어? 아, 이 정도는 알아야 이 정치부기자지. 네, 네. 덴마크 공법을 보니까 네. 위에서부터 폭파시켜가지고 아래로 내려가더라 이거. 왜 그런 공법을 우리가 못하느냐? 그래가지고 공기를 앞당겨가지고 그걸 이 양재동 있잖아요. 지금 이 뭐 지하 터널로 만드니 어떤 네. 하는 그 양재동 거기가 전부 산이었거든. 네. 그걸 위에서부터 소말은 덴마크 공법으로 덴마크 공병대가 그렇게 하더라는 거야. 아, 그렇다. 그래도 위에서부터 폭발시킨 거야. 아. 그래가지고 공기에 맞춰가지고 개통을 하게 된 거죠. 그 아주 기가 막힌 얘기가 있는 건데. 아 문제는 뭐냐면. 이번에 이재명이가 다 침을 발라놨어요. 대구, 경북, 부산, 경남, 이쪽 그 경주까지 어떤 그 대한민국 현대사와 관계된 지역은 다 이재명이가 침을 발라놓은 거야. 응? 그러니까 완전 선수를 친 거죠. 선수를 친 거야. 선수. 그러니까 이재명이가 대선판에 제가 보기에는요 완전 주도권을 이재명이 가지고 있어 지금 공체적으로 해가지고 선수 치면서. 그 윤석열이가 뭐 해보려고 그래도 먼저 딱 침발한 난 거야. 그게 진짜. 윤석열이 완전 수세에 몰려가지고. 저는 이재명을 좋아하지 않는데, 그 이재명이가 이제 어디 뭐 특히나 경상도 이쪽 3박 4일을 가면서 밑에 사람한테 다 이제 지시를 한 거지. 갈 만한 곳을 뭐 박 대통령이나 누구와 관계되는 곳은 다 어디 찾아내라. 그렇지. 그런 데를 방문하겠다 이번에 딱 생각을 하고 그래, 찾아내라 그러니까 그 밑에 사람이 쫙 찾다 보니까 뭐 이것도 나오고 저것도 나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다 그 지역 따라서 이렇게 다니면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런 게 바로 우리 방송을 하다 보면 뭔가 프로그램을 만들려면 밑에 작가들한테 그 부탁하면 작가들이 쫙 다 해가지고 딱 갖다 주잖아요. 그렇게 하면 하듯이 이제 그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윤석열은 지금 그런 시스템도 안 돼 있는 거예요. 지금 제가 너무 답답한 거예요, 그게. 이번에가 그래서 저는 윤석열이가 지금 우리가 제일 우리나라 현대사를 얘기해야지. 현대사의 장점들을. 그래서 박정희 대통령에 대해서 뭐 전두환 대통령 이런 얘기를 하기 위해서 이재명이가 침을 발라놨든 안 발라놨든 윤석열은 윤석열대로 또 별도로 가가지고 더 큰 것들을 찾아내가지고 우리가 이걸 개성 발전해야 된다 딱딱 얘기해주고 이러면 우리가 얼마나 신이 나겠어요. 그렇지. 답답한 일이네. 근데 이번에 그 제가 인상 깊게 본 거는 그저 백선엽 예. 장군 그 다보동 전적지 있잖아요. 예. 그거는 그 민주당에서 누가 그 착안한지 모르겠는데, 탁월한 걸 한 거예요. 근데 윤석열이 완전히, 그걸 한 병에 내 보내버린 거예요. 왜?
윤석열 네가 그냥 보수 정당의 가장 핵심 그게 안보잖아. 안보. 안보지. 안보를 완전 그냥 먼저 그냥 주도권을 딱 장악을 해버렸다니까. 윤석열이 가서 뭐 가지고 할지 난 모르겠잖아. 윤석열이 뭐 갈 생각도 안 하고 맨날 그냥 고개는 흔들흔들 하면서 그냥 고개는 쫄래쫄래쫄래쫄래 어? 왔다 갔다 그냥 말하는 거 보면 시간만 뭐, 보내고 있는 것 같아요. 뭐라고 지금 그래? 윤석열이는 아. 지금 보면은 어? 그 어. 어? 3월 9일까지 어. 3월 다른 저 이재명이나 뭐 거기 있는 사람들 바빠 죽겠는데 갈 그렇지. 데가 얼마나 많고 이게 시간이 몇 석 달 남았지만 한 막 지금 같은 경우 한 뭐 뭐 열 달도 그냥 더 다니고 싶을 거예요. 진짜 그 정도로 그냥 순발력 있게 다니고 하는데 윤석열은 지금 석 달 남은 게 너무 지루할 것 같아. 빨리 3월 9일 그냥 왔으면 좋겠다. 네. 어? 아무것도 안 해도 그냥 찍어줄 텐데 이러고 지금 이렇게 이렇게 한심하게 갖고 있는 거예요. 이러는데 이러는 사이에 이재명이 진짜 싫은 이재명이가 경상도 그쪽 가서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아무도 저 윤석열을 아무리 기다려도 찾아주지도 않는데 이재명이가 와가지고 막 어루만져 주면서 내가 뭐 해주겠다 뭐 해주겠다 뭐 그렇지. 해주겠다 이러니까 이 경상도 사람들도 어 이재명이가 이런 것까지 해주겠다고 하네. 이재명이 다시 한번 다시 생각해 봐야 되는 거 아니야? 얘가 고민하게 만든다니까. 분명히 그렇죠. 네. 그렇지. 분명히 해야 주는 거야. 그러니까. 이걸 목적으로 하고 다니는 거야. 나는 이게 죽어진다고 봐. 그리고 태도 문제, 태도. 뭐 정직성 이런 것도 뭐 이재명이나 윤석열이나 뭐 다 그냥 거짓말 잘하고 이 뭐 사기치고 이런 게 너무 많이 해서 다 늘어날 필요가 없는데 태도 자체가요. 예. 이재명은 계속 잘못했다는 거야. 뭐 크게 절도 하고. 요번에. 윤석열의 폼 보세요. 요번에 전했잖아. 윤석열 폼은요, 고개만 돌리는 거 아니고, 쭉, 다리 불린 데다가, 완전 조폭대장 폼이야. 쫙, 이래가지고, 이래 하는 이 폼 있잖아요. 딱 거부감을 느끼는 거야. 특히 젊은 사람들은요, 학을 떼버려, 그런 폼은. 뭐. 군대도 안 먹힌다니까? 군시간도 그렇게 아... 위압적으로 막 폼 이래가지고, 또 어디 조폭대장, 크 이래 하잖아요. 아주 거부감 느껴. 안 먹혀. 리더십 자체가 안 먹힌다니까? 근데 윤석열은 완전히 그게 습관화되어 있더구먼요. 이게 저, 이거, 폼 자체가. 그 태도 자체가, 우리나라 사람들의 태도 굉장히 민감합니다. 지금 완전히 저, 윤석열 성토장이 올 때. 아, 성토도 할 건 해야지. 어. 그래, 바꿔야 돼, 후보를. 어, 성토 할 건 해야지. 예, 응? 해야지. 해야 되는데. 그 상태로 가면은, 그 정권 교체가 아니라, 이재명한테 진다니까요. 제가 보기에는요. 이 방법으로 가면은. 그렇게 불안하니까 빨리 지금이라도 윤석열 바꾸라 이거야. 윤석열을 바꾸라. 바꾸든지 하면 재산 후보를 내세우든지 그렇게 해야 된다 이거야. 바꾸 재산 후보 내라는 게 바꾸라는 얘기죠. 야.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아니면 제대로 아니 저기가 지금 제3지대 있지 않습니까? 그 얘기 좀 약간하고 연합해서 후보를 만들어라는 거지. 야. 아니면 그러니까 어차피 그러니까 윤석열 후보가 됐으니까. 어? 바꾸지, 자기로, 저기, 윤석열이 교체되기 싫으면, 지금부터 바꾸라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아. 어? 이런 대선 그 전략도 다 바꾸고, 밑에 있는 사람들한테 요구도 하고, 모르면 부탁, 물어보라고, 사람들한테. 어떻게 해야 되느냐고. 잘 하는 사람한테 물어봐서. 물어보고. 어? 할 수 있는 어떤 방법을 찾아내라는 얘기 아니에요. 그게 제3지대에 지금 후보들 있지 않습니까? 뭐, 지지율이 좀 미미하고, 뭐, 이런데. 하여튼. 범야권에 국민의 윤석열 후보 포함해서 후보를 완전히 연합해서 한 명 새로 뽑아라는 거지. 그러니까 지금 뭐냐면 보수가 지금 분열돼 있잖아요. 예, 분열돼 있는데 예. 이게 선거가 한 표도 표거든. 그럼요, 그럼요. 이게 20만 표, 30만 표 차이로 이 당락이 결정되는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지금 예컨대 윤석열에 대해서 지지를 하지 못하고 있는, 안 하는 게 아니라, 네. 윤석열의 그런 결격 사유 때문에, 지지를 못하고 있는 보수가 엄청난 거야. 그게 소위 말하는 15% 내지 20%인 거야, 이게. 그러니까. 어? 그게 소위 말하는 정권 교체를 바라고 있지만, 예, 예, 예. 정권 교체를 희구하는 지지율, 네. 정권 교체 희구 지지율이 뭐 50% 후반대 60%인데, 윤석열 지지율은 30대 후반에서 40대 초반까지 안 되는 거 아니야? 네. 이 간격이 뭐냐? 우리가 지금 말하는 게 이게 소수가 아니라는 거야 지금. 예예예. 예, 예, 예. 전부 지금 보수가 윤석열 지지하는 것처럼 유튜브에서 난리를 치고 지금 어
빨아대고 있지만 이게 완전히 투표 딱 해보면 완전히 아니다라는 게 나온단 말이야. 지금 오늘 투표하면 내가 볼 때는 나는 아니라고 봐. 그러니까 이 상대로 가면요. 그 윤석열이 제가 보기에 피할 가능성이 높고 그 다음에 그 전에 이 그 후보 있잖아요. 사고 처리된다. 사고. 태블릿 PC 증거 조작 때문에. 결정적으로 그거 딱 걸려 있어요. 그 다음에 나머지도 많은데 이재명이는 말할 것도 없고 대장동. 그리고 여야 후보가 하는데 여당 후보는 뭐 어떻게 되든 그걸 알아서 하는 거고 야당 후보는 범야권 있잖아요. 네. 안철수 후보다, 조은진 후보다, 국민혁명당에도 삐걱삐걱 해가지고, 김경지 후보가 또 탈당을 했니, 하여튼 어떻게 됐든 간에, 또, 심지어 허경영 후보까지, 필요 없던 내까지, 다 해가지고 다시 경선하라, 경선. 해서, 전통 보수 국민들이 제일 지지율 높은 사람 뽑으라. 그래서 하면 된다는 거예요. 이 보수가 합치는 방향으로 가야지. 그러니까 합치면서 합치는 방향으로 가야 되는데 윤석열이는 지금 그럴 생각이 전혀 없는 거야. 없죠, 당연히. 근데 지지율은 야권 후보 중에서 가장 높아. 예.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윤석열에 대한 성토장이 될 수밖에 없는 거야. 예. 우리가 볼 때는 이렇게 가면은 이재명한테 깨지는 거야. 깨져. 그러니까 윤석열 무조건 찍어야만 정권 교체가 된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의 그 주장 자체가 맞지 않다고 봐야 되는 거지. 아니, 맞지 않은 거야, 지금. 선거가 지금 보니까 그 우파만 계속 찍어. 저는 여태껏 우파만 계속 찍었어요. 진짜. 선거할 때마다. 한 번도 안 빠지고. 한 번도 안 빠지고 참여를 했고 또 우파만 찍었는데 선거를 사람들이 보니까 그러니까 우파가 대통령이 될 수도 될 때도 있고 좌파가 될 때도 있잖아요. 이런 걸 봤을 때 이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더라고. 그러니까 지난주 문재인 때도 그쪽으로 갔기 때문에 사람들이 다 찍어줬기 때문에 문재인 된 거 아니에요. 41%. 네.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그렇게 그러면서 이제 이 민심이 무섭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이 저 우리 같이 항상 올곧게 그냥 이렇게 쭉 이렇게 사는 사람도 있고 많은 사람들은 그렇지가 않더라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윤석열한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예, 예. 아니 근데 이번 대선이 특별하다니까. 저도 저 평생 투표를 많이 해봤잖아요. 네. 이번처럼 그런 마음에 안 가는 후보가 없은 적이 없어요. 조금 좀 이렇게 미흡하더라도 대충 마음이 그렇게 거의 굳어지거든. 지금은 안 굳어진다니까. 지금 이제 저뿐만 아니라 집이 남았는데 주변에 물어보면 저뿐만 아니고 다 그런 거예요. 그런 현상이 굉장히 많아지고.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지금 윤석열은 정말 굶주린 늑대처럼 선거를 해야 되거든. 예예예. 응? 완전히, 배가 불렀어. 벌써. 완전히 배부른 늑대예요. 아, 지금은 배가 불러버렸어 이미. 굶주린 늑대가 아니라 돼야 되는데 배부른 늑대가 아니라 아니야. 이재명이가 굶주린 늑대야. 네, 맞아요. 이재명이는 나를 대통령만 시켜준다면 내가 모든 것이 할 수 무슨 일이든 할 수 있다라고 그러니까 대통령이 되고 나서뿐만 아니라 지금 무슨 일이든 하고 있는 거야. 시장 빠서 가서 그냥 엎어져가지고 처절하고 있는 거야. 이거 쉬운 일이 아니거든. 네, 맞아요. 이재명 의원은 지금 무슨 일이 할 수 있다고 엄청나게 그 입으로 나불거리면서 이렇게 막 돌아다니잖아요. 다 보여주는 거야. 네. 그러는데 대통령 됐다 이러면 딱 바뀔 인간이에요. 이게 그렇지. 중요한 거예요. 이게. 그렇지. 그러니까 우리 우파 사람들이 지금 이재명한테는 마음을 전혀 관심 못 가지는 거지. 그러니까 결혼하기 전에 마음, 결혼하기 전엔 모든 것을 위해 사겠다 이래요. 네네. 당신하고 당신 처갓집 뭐 모든 것을 하겠다고 약속했다가 결혼하는 예식장 나오면서 확 바뀌는 인간이 이재명. 그러니까. 어? 그걸 믿었어? 이래서 하면서. 그렇지. 그러면 이 그 부인은 얼마나 기가 막히겠어요. 그 물릴 수도 없고 정말 이 그 결국은 그렇게 하면 이혼으로 가겠지만 얼마나 그런 얘기 들으면 기가 막히겠어요. 제가. 누가 김혜경이? 아니 일반 국민들이 아 일반 국민들이 뭐 이재명 그런 걸 당했다면 남편이 그 그렇게 국민들. 속아서 그렇게 결혼하고 나서 그렇게 얘기를 했다면 얼마나 기가 막히겠어요 그 당사자 여자가 그러니까 이 대목에서 우리가 어록이 있죠 모든 국민은 자신들의 수준에 맞는 정치 권력을 갖는다 네. 그러니까 이게 좌우를 떠나가지고
지금 좌파 내부에서도 이재명의 그 대장동 마적단 사건, 그 다음에 이 대장동 뿐만 아니라 수많은, 정말, 수많은 인간으로서, 저지를 수 있는 모든 범죄를 다 저지른 거 아니에요? 그렇죠. 사실은. 진짜 그렇지, 그렇지. 상상도 할 수 없는 범죄를 그렇게, 진짜 그렇게 다 저질렀는 사람이지. 살인까지는 아니지만, 그야말로 엽기적 살인사건 변호사까지 다 했잖아. 그럼요. 어? 그럼요. 그러니까 네. 모든 거, 거기서부터 이제 뭐냐, 검사 사칭. 응? 야 진짜 뺑소니. 보면 2006년도에 가족들이 보는 앞에서 그 조카가 그 누나의 아들인 조카가 사귀던 여자가 그만 만나게 한다고 그 집에 와가지고 엄마와 그 딸 그 여자와 그 엄마를 37차례 칼로 찔러가지고 사망을 시켰다는 진짜. 그렇지. 그리고 그 그 아버지는 그냥 어쨌든 그냥 살아남기 위해서 뛰어내려 5층에 뛰어내려가지고 목숨만 건진 거 아니에요. 그렇지. 이런 사람 이런 인간을 자기가 친척이라는 이유로 그렇게 그냥 변호를 해가지고 그것도 데이트 폭력이라는 거 아니에요? 네, 진짜 말이 돼요 말이 돼. 무슨 데이트 폭력 지나가다가 한 대 쥐어박는 이게 데이트 폭력이지. 저게 무슨 저기 저 아주 살인 사건도 진짜. 이런 살인사건을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리고 또 2007년도에도 그랬잖아요. 그럼. 딸 앞에서 엄마한테 막 농약을 가져가서 사귀는 여자가 그만 만나자니까 야 농약을 마시라고 이래가지고 내 앞에서 보는 데서 네, 칼을 찍어가지고 그 죽인 거예요 그 여자를. 야 그거 그 외에도 한 3차례나 또 극악무도한 살인자들의 살인자들을 변호를 했어요. 이러니 얼마나 진짜 공포스럽고 무서워요. 얼마나 이재명이가 진짜 그런 걸 할 수 있는 인간이라는 게 진짜 얼마나 공포스러운 사람이에요, 진짜. 근데 지금 이재명 후보의 지금 언제 한번 이재명 특집을 한번 해봅시다. 네. 아니 근데 오늘 약간... 오늘 우리가 이재명의 그 닭살 부부 이재명이잖아요. 아하. 여기 닭살 부부에 대해서 제가 더 할 말이 더 있어요. 네, 네. 네. 보면은 이재명이가 이제 요 경상도 여기 가가 3박 4일 가가지고 또 뭐라는 얘기 하냐면은 내가 지 부인이 보고 싶어가지고 전화를 했대요. 오라고. 그래서 왔대요. 그래서 이거 와가지고 그 다음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아침 하룻밤 자고 올라갔대. 더 있으라 그랬더니 뭐 힘들다고 올라갔대요. 그러니까 말을 김혜경 씨한테 김혜경 씨한테 전화를 보고 싶으니까 내려와라 이랬더니 내려왔대요. 그러니까 특히 이분 방문할 때 예, 예. 그래가지고는 올라갔대. 그러니까 이런 얘기 진짜 이걸 뭐 도대체 이 남자가 도대체 무슨 뭔 얘기인지도 몰라. 그냥 입에서 나오는 대로 막 짓거리는 거야. 그러는데 이재명이가 뭐냐면 옛날에 MBC에 출연을 했어요. 그때 뭐라냐면 김혜경이를 보니까 첫눈에 반했대. 그래가지고 나는 다시 태어나도 김혜경하고 결혼할 거래요. 이런 얘기를 했고 또 김혜경인 또 뭐요 뭐 JTBS에서 옛날에 또 방송 인터뷰를 한 적이 있어요. 좀 찾아보니까 이게 나오더라고. 그래서 이재명이가 SNS에 글을 이제 반성의 글을 올렸대요. 여기다 뭐라 그러냐면 왜 국민의 신뢰를 잃었는지 이재명이 스스로 자기가 왜 국민의 신뢰를 잃었는지 저 자신부터 먼저 돌아봅니다 이러면서 욕설 등 이런 해명보다는 진심 어린 사과가 먼저여야 했습니다. 이러면서 이런 글을 이제 SNS에 올렸어요. 이랬더니 이 김혜경이가 또 뭐라면 진심이 느껴져서 저 혼자 눈물을 흘렸대. 완전 부창부수네. 이야. 네? 부창부수야. 이렇게 되기까지는 저는 이제 여성이잖아요. 제 입장에서 봤을 때 이재명이가 얼마나 난폭하고 말을 얼마나 함부로 하고 그러니까 지 마누라한테는 안 그랬겠어요? 그렇지. 그랬을 때 이 여자는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같이 살면서. 근데 그런 일이 있으면 바로 또 싹싹싹싹 빌어요 이런 사람 특징들이. 나는 다시는 안 그럴게. 당신만 사랑해. 다시는 안 그럴게. 아 남자가? 남자 이런다니까요. 이런 거 안 해보셨죠? 난 이재명 같은 것도 그렇게 하는 스타일이에요. 그러고는 막 쥐어박고 이러면 막 멍도 들고 이래놓고도 또 금방 또 그러니까 자기 자신이 몰라 뭐라는지 모르는가 봐. 금방 잊어버려. 그래가지고 싹싹싹 빌어요. 내가 뭐 했는지 모르지. 예. 그러니까 또 넘어가요. 이러니까 이 순간에 이 여자 입장에서는 얼마나 속이 상하겠어.
그리고 이게 빌긴 빌지만 빌기 전까지는 얼마나 속이 상하겠어요. 이게 제가 반복해서 이제 한 몇십 년을 살다 보니까 둘이 똑같이 되버린 거예요. 아, 네. 그런 똑같이 되버려. 예. 네. 그래가지고 이, 지금도 뭐 이런 영향이 많겠지만 그래서 하다 보면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흘려요. 네. 이게 그 김혜경 씨가 주고받는 이야기를 이렇게 보면은 네. 우리가 이제 김건희 씨에 대해서 부정적인 이야기를 많이 이미지를 많이 갖고 있잖아요. 네. 네. 나는 김혜경이가 더 문제겠더라고. 네. 저 양반이 저 정도면은 지금까지 살아온 그 삶의 족적이 있잖아요. 네. 그 남긴 그 자네들이 네. 저 양반도 간단치 않을 것 같더라고. 어? 간단치 않을 것 같아. 그러니까 그래, 이재명 이분 있잖아요. SNS에 지금 많이 이게 글이 다니거든요. 좀 조심스럽긴 한데, 이 사람이 자기 아버지가 대구 청구대학교, 지금 영남대학교, 법대까지 오고, 아, 지금 아니, 자기 가정민 출신이니까 거짓말이야. 아, 자기야 입으로 했잖아. 아니, 아버지가, 교사, 승격이었다. 아, 그러니까. 이해가 말도 안 돼. 그러면 그 당시로는요, 상류층이에요. 상류층이지. 네. 그런데 중학교도 못 갔고, 고등학교 못 갔단 말이야. 그리고 그대가 선임공을 했다는데, 이게 앞뒤가 안 맞는 거예요. 성남에 올라오니까 아버지가 먼저 3년 먼저 성남에 왔다는 거 아니야. 근데 왔는데 학교 가지 말라고 했다는 거야. 그래, 지금. 아, 자기의 청구대학교, 지금 영남대학 법대 아니야. 영남대 법대이 뭐 주호영이 선배구만. 주호영이. 그게 손윤공이, 중학교를 못 가서 공장에 취직했다는 얘기인데, 알고 보니까 그 공장이 소년원에서 운영하는 공장이라는 얘기 나오잖아요. 아, 그래? 그 얘기 많이 다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럼 소년원에 갔다. 이 이야기. 아니, 그 증거는 있는 얘기는 아니고. 아니, 그게 막, 그냥 막, 그런 의혹을 계속 놓는 거예요, 나. 저도 그저 의혹. 이거 의혹이야, 의혹. 의혹을 얘기하는 이제 몇 장에서 우리 그럼 왜? 소년원에 왜 갔느냐? 하니까 이게 안동댐, 용천댐, 지금 정식 명칭이 영천댐, 정식 명칭인지 안동댐인지 모르겠는데, 댐에 두 개 있잖아요, 두. 네, 네. 두 개에서 사건이 있었다. 아, 거기까지만. 그래서, 거기까지만. 나 여기 계속 오는 거지. 그렇지, 그렇지. 나도 그걸 봤어요. 아, 보셨어요? 아, 그거를 봤다고. 네, 거기까지만. 그래서 이게 참 욕할때 TV가 가난하기 때문에 심상찮다. 이게 우리가 걸려들면 아니야 근데 골치 아파요. 오을 이게 사람이 하니까 많이 제기되니까. 네. 아 근데 그거 하나는 봅시다. 소년원에서 운영하는 공장이 있지. 그렇다는 얘기예요. 아니 소년원에서 그 소위 말하는 이제 나갔을 때에 네. 그 사회생활을 할 수 있도록 그 기술을 배우잖아요. 그러니까 기술을. 그렇죠, 그렇죠. 네? 소년원에서 하루 종일 그 소년원 안에 있는 게 아니 이건 이제 이재명과의 별개의 이야기고 예, 예. 소년원에서 운영하는 아 그렇지 소년원에서 운영하는 그런 직업 학교 같은 게 있잖아 그러니까 그렇게 이제 그런 이야기가 많이 다니더라고 있어요 대전에 네? 대전 총재 그러니까 참 이게 굉장히 미스테리야 근데 이제 형이 그거를 더 이게 뭐야 이게 보증해 주는 어떤 그런 얘기가 그 소년원에서는 뭐 이렇게 거기서 이제 뭐 일도 하고 이러면서 공부를 해가지고 중학교 그 검정고시를 패스하면 또 이게 그 소년원에서 또 내보내 준다 그러잖아요. 아, 이런 아, 얘기까지 나오니까 이게 진짜 거짓말인지 뭐 진짜 뭔지 잘 모르겠다. 그래 그런 의혹이 워낙 많이 지금 다니거든요. SNS. 그래서 합리적 의심을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합리적 의심이 대통령이 될 사람이니까. 아, 그럼. 아, 대통령은 그게 그런 의심 만에 하나라도 사실이면 큰일이잖아. 그러니까 국민들이 불안해서라도 그리고 검정 차원에서 그 의혹을 제기를 하는 것 같고요. 그렇게 일반 그리고 상식 가진 국민으로서 자기 아버지 굉장히 그 잘 살았는데 어떻게 휴양지도 못 갔을까? 이런 얘기를 하다 보니까 아, 그럴 수도 있겠구나. 그래 합리적 의심을 하는 거예요, 지금. 자, 벌써 80분이 다 되었는데, 예. 윤석열 후보한테 바란다. 네? 한 30초씩만 해보실까? 바라는 게 없어? 30초. 아, 예, 잠깐만. 예, 예. 아,
저는 윤석열 후보한테 뭐 재난 뭐 뭐가 울리네요? 아 지진이 생겼네. 아 서귀포시. 아 서귀포시 지진이 남쪽 32km 해역 규모 5.4. 그렇군요. 서귀포시 지진이 5.3. 네. 여러분이 이제 지금 문자에서 딱 나오네. 짜장면 시키신 분? 아이고, 야. 네네. 자, 저는 윤석열한테 바라고 싶은 거 30초씩만 이야기합시다. 네, 저는 윤석열한테 바라고 싶은 것은, 지금 그 이재명이 하듯이, 이 각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그 우리의 현대사회, 현대사와 연관 있는 박 대통령, 이승만 대통령 관계되는 이런 곳들, 전두환 대통령 관계되는 이런 곳들을 다니면서 그 업적이라든가 이런 걸 진실대로 그걸 뭐 이렇게 포장을 하는 게 아니에요. 진실되게 있는 그대로를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우리 그것을 그랬을 그 하면서 칭찬할 일은 칭찬을 하고 이런 것을 사실대로 좀 이렇게 역사를 재조명하면서 그게 우리 대한민국 역사인데. 그런 일들을 이재명이 하는 이런 일들을 좀 해야 되는데 혼자 못한다 그러면 누구 밑에 있는 사람들은 시켜가지고 그래서 뭐 2박 3일이든 3박 4일이든 좀 이렇게 다니면서 좀 그런 일을 좀 해줬으면 좋겠어요. 답답해 하시는구만. 예, 예. 예. 우리 심 대동님. 아 그러니까 윤석열 후보는요 뭐 여러 가지 있지만은 우선 정직하더라 이게 정직. 대통령이 되려면은 국민들한테 정직한 모습을 보여야 되고 그 다음에 정직하지 못한 체신 한 게 있잖아요. 본의 아니게 뭐 있을 수도 있고. 네. 한데, 그건 실직화라 이거야. 네? 예를 들면은, 박근혜 대통령의 죄도 없는데, 뭐, 경제 공동퇴니, 혹시 이런 것 전부 다 해서 엮어가지고 억지로 무리하게, 기소해서 구속까지 시키고, 그 다음에 집까지 뺏었고, 그 다음에 그것도, 행집행정지 네. 신청이 들어왔는데, 자기가 그런 있음에도 그때 너무 좀 적당히 생각하고 정직시키지 않아가지고 지금 박근혜 대통령이 지금 그 어떻게 보면 큰 중병이 걸릴 수도 있을 정도로 국민들이 참 그 불안할 정도로 이 지경까지 이르렀다. 이것에 대해서 나는 진짜 참 그 안타깝게 생각한다. 최소한. 그걸 빨리 석방되면 좋겠다. 이 정도는 해야 된다. 이게. 정직하고 인간적인 모습을 보이고 그 다음에 제일 문재인 정권이 무너뜨린 국가 정체성 이걸 내가 바로 세우겠다. 그 이승만 건국 대통령과 박정희 전대 대통령 정신을 잇겠다. 그걸 또 행동으로 보여줘야라 이거야. 그래야 최소 보수 국민들이 불안감을 덜 가진다는 거지. 그런데 현재까지 한 행보는 그거하고 너무 거리가 멀고 전혀 거기에 마땅한 처신을 한 게 하나도 없다는 거지 지금. 저는 두 가지만 얘기하면. 윤석열은 이 대한민국의 건국과 산업화와 오늘에 이르기까지 네. 지금 이제 G10 국가로 성장했는데 그런 참 경이로운 발전을 이끌어온 주류, 대한민국의 주류가 있단 말이에요. 네. 그 대한민국의 주류에 대한 자부심이 없는 사람이야, 내가 보니까. 예. 근본적으로. 예. 응? 대한민국이 얼마만큼 그 위대한 기적들을 만들어 왔는지 거기에 대한 뼈에 사무치는 자부심이 있어야 되거든. 네. 우파의 후보라면 고마워함도 있어야지. 네? 큰 어떤 그 현대사를 관통하는 하나의 그 주류로서의 자부심이 있어야 되는데 윤석열은 그 주류로서의 자부심이 없어요. 내가 볼 때는 뭐냐면 이른바 그 대한민국의 그 젊은이들을 병들게 했던 그 운동권을 병들게 했던 수정주의 사관. 수정주의 사관에 크게 오염이 된 인물이야. 예? 이게 참 너무 안타까운 이야기예요. 예, 예. 그렇기 때문에 김대중과 노무현이가 더 끌리는 거야. 자기는 평생 잘 먹고 잘 살아왔으면서도.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누구보다 혜택을 많이 받았어. 어떤 면에서는 강남 좌파지. 그 유복한 가정에 태어나서. 유복한 가정에 태어나서 이런 세월을 해왔는데, 사실은
대한민국 역사가 잘못됐다고 하는 그 그릇된 그걸 역사관을 해석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류로서의 피 끓는 자부심이 안 나오는 거야. 우리 같은 우리는 지금 이렇게 지금 낭인 생활을 하고 있지만 대한민국을 우리가 만들었다고 하는 이른바 국가 중심 세력이다 우리가 하는 그 정말 타돌 같은 자부심이 있잖아요. 예. 어? 그 자부심이 일단 있는 거야. 예. 난 진짜 완전히 지금 내가 이렇게 뭐 어? 이게 좀 이런 생활을 하더라도 내 생각은 그렇다 이거야. 맞아요. 대한민국의 여기까지 어? 70몇 년의 대한민국 현대사에서 40년 대한민국 정치사를 지켜본 나의 그 자부심이란 건 위대한 조국을 만들었다 이거야 우리가. 그럼? 어? 그 우리가 만든 위대한 조국이 왜 좌파 저 쓰레기 양아치 세력에 의해서 우리가 지금 대한민국이 위기에 빠져야 되느냐. 이런 피 끓는 분노가 있어야 되거든. 근데 윤석열한테는 분노가 없는 거야, 분노가. 우리가 볼 때는. 어? 분노가 없는 거야. 그런 안목이라면은 자기가 박근혜 문제도, 이명박 문제도 얼마든지 대승적 차원에서 풀 수가 있는 거야. 아, 그럼? 근본적으로. 예. 이게 안 나오기 때문에 지금 앉아가지고 잔계산하고 있는 거야. 맞아요. 우리 그런데 지금 뭐 예컨대 김종인이다 무슨 김병준이다 뭐 김한길이다 이준석 머릿속에는 그런 대한민국 주류로서의 자부심이 전혀 없는 사람들이고 사실상 강남 좌파 어 동네 좌파에 불과한 사람들이. 네. 맞아요. 우리 세 사람이 생각이 지금 거의 똑같은 거예요. 똑같고 저는 거기다 하나 더 붙이고 싶은 게 뭐냐면. 이 좌파들이 만든 좌파 운동권이 만든 잘못된 이 제도 이런 것들이 뭐 정교조나 민노총 뭐 이런 거 5.18을 헌법에 넣겠다 이런 있다고 말 이런 거 다 이런 거에 대해서 다시 정교조 민노총 해산시키고 5.18 헌법에 넣겠다는 말 취소하고 사과하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윤석열이가 현재까지 전통 보수 국민들의 마음을 사는 것보다 완전히 그 마음을 등지는 악수마도 없어요. 그렇지. 그러니까 이거 진짜 참 걱정스러운 일인데 우리는 윤카세 TV와 자국전은 이러한 지금 그동안 취했던 우리의 시각과 자세를 예. 한 치도 흐트러뜨리지 않고 예. 3월 9일까지 유지할 겁니다. 그렇죠. 그럼요. 네, 유지하면서 윤석열에 대해서도 매서운 채찍을 가할 거고 이재명에 대해서도 또한 역시 우리가 참 국민으로 살 수 있는 최대의 노력을 기울여 가지고 이재명의 어떤 진실 실체를 밝히는 데 노력을 해야 되겠죠. 근데 여러분, 지금 보니까 예. 펑크난 다이어로 타이어를 가지고 저 상교를 못 가요. 가라 깨워야 되죠. 그렇죠. 네. 이게 그런 상황이 올 거라고 난 봅니다. 네, 예. 예. 여러분 오늘 토크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내일 수요일입니다. 수요일 아침 8시 윤창중의 조마의 뉴스. 우리는 절망 속에서도 우리가 희망을 만들어 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침 8시 윤창중의 조마이뉴스 오후 4시에는 우리 도공수님이 출연하실 겁니다.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네네.